오 대박. 와 또 와 또 와. 아 무동성 왜 안 와? 아, 뛰고도 없잖아요. 아, 그건데요. 아, 잠깐 다시. 갑자기 조금만 왔다. 잠시만요. 갑자기 조금만 왔다. 잠시만요. 고기는 좀 빼야 됩니까? 그거 있었잖아 원래 어. 황제 다이어트라고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거. 네. 근데 우리는 그게 해당이 안 되지. 고기를 너무 먹잖아요. 아. 이만 먹을 수 없어요. 그렇지. 고기 최고 많이 먹은 게 몇 인분인데? 저는 티본 스테이크 한 1kg짜리 먹어본 적 있어요. 1kg? 아 1kg? 1kg? 보통 1kg 먹지 않아? 그거 막 짜장면 먹어달라 그러고 막 짜장면. 우동 뜨거운 거 한. 우동 뜨거운 거 12초에 먹었죠. 12초. 짜장면 5초 곱하기 8초. 일본에서도 한번 그 뭐. 아 일본에서 그 저 만두 2.5kg짜리 한 시간 동안 먹는 거거든요. 한 시간 안에 먹으면 성공. 외국인 최초로 일본 사람들이 16년 동안 50명 성공했다는데 대한민국 사람 최초로. 잘한 건데 이런 게. 아니 멋있어. 아 멋있어. 하면 안 멋있어요. 다른 것도 좋아. 근데 진짜 대단해 보여 이게. 보통 사람. 또 네. 또 이런 걸 제가 좀 시켜서 죄송스러운데. 네 짜장면 들어오겠습니다. 네. 아 누가 진짜 식신? 식신적이래요. 자 짜장라면을 누가 더 빨리 먹는지. 아니 정규라 씨한테 너무 작다 이거. 자, 부짜장 라면 누가 더 빨리 먹나? 그래서 자, 매장사에... 준비! 시! 저. 이거 설레요, 이거 설레요? 준비! 시! 오 대박! 와 또 와! 와 또 와! 아 무동성 왜 안 와! 아 왜요? 아 뛰고도 없잖아요. 아 그건데요. 아 잠깐 다시 갑자기 조금 왔다. 잠시만. 갑자기 조금 왔다. 잠시만. 60회 가정사회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씨가 네. 오늘 안건 읽어주시죠. 예!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중국인인 다문화가족 대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의 나라 중국에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 대한민국이 알고 싶어 한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와 같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공부를 가르치던 중 속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받았더라고요. 너도 친구들과 똑같은 한국인이다 라며 달래는 줬지만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요. 저도 다문화 가정의 일원인지라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정준하 씨도 국제 결혼하셨죠? 네, 뭐 저도. 어? 어? 아내 네, 일본 사람이랑. 아, 일본 사람. 네. 리모가. 네. 리모.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예전에 어떤 일본 여성분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부부싸움을 하면 싸우질 네. 않는다고? 안 싸우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 같으면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 분들은 이렇게 참고 몇 개월, 1년 뒤에 그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게 좀 답답하다고 그러던데 그런 차이는 못 느껴요? 저는 뭐 그런 건 없고 네. 워낙 저희 아내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불편해요? 네. 너무 잘해. 일본 말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가 안 늘어요. 한국말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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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정도 하세요? 유타랑 살짝 한번 해볼까요? 살짝. 아니, 스코시 딱히 듣기 마세요. 도노크라이 샤베레마스카? 도노크라이? 도노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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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키오시마스타카? 공부 얼마? 얼마? 갑자기 얼굴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네. 네. 아니 아내가 진짜 한국말 너무 잘해서. 동사이냐고요? 동사이. 교환 반복을 하고 있어. 아마 아내가 한국말을 잘한다는 일본말로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뭐 옥상가. 옥상가. 옥상가 예. 옥상가 예. 옥상가 예. 한국 예죠. 한국 조지 데스. 아, 하시는 거 좋을까? 그 정도. 자, 놀라실 텐데 네네. 얼마 전 한 기사에서 서울시한 초등학교 학생 중 다문화 가정 비율이 무려 40%가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면은 2020년쯤 되면은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다문화 가정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각국 비정상 대표들 그리고 정준하 씨와 함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다문화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고 생각하는다. 비정상인가요를 본안건 상정 토론을 시작합니다. 사회가 아직 다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비정상이다 생각되시면 버튼을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누르세요. 거부감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이다. 정상? 자, 다니엘은 진짜 봤어요. 많이 좀 어렵죠? 장이한, 기욤, 다니엘은 거부감이 없다.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없어지고 있죠. 크진 네, 않죠. 그리고 옛날에는 더 심했죠. 얼마 전에 제가 다문화 가정 애들이 만나고 왔는데요. 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14살 자기가. 옛날에 자별 많이 당했대요. 근데 요새 외국인들이 TV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새는 많이 좋아졌대요. 많이 안 당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옛날에 언제냐고 보니까 3년 전에 많이 당했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만큼 많이 좋아졌고 아직도 거부감 있지만 앞으로는 미래가 되게 좋은 맞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그 포르투갈어로 출판된 한국 역사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책 안에서 그 한국이 일단 단일 민족이라고 단일 민족. 네. 그리고 순혈 같은 개념도 나왔어요. 순혈주의. 그렇죠. 근데 이런 단어들 사실 한국어로 말하면 아니면 읽으면 어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사실 그 단어들 포르투갈어로 읽었으니까 해석이 진짜 안 됐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사실 우리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그룹별로 나누는 거는 되게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천착이라고 해요. 무슨 레이블 붙이면 약간 차별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분열 같은 천착기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안에서도 혼혈, 뭐 단민족에 대해서 교육이 아직도 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아직도 있을까요? 한국에서 아직도 있어요. 학교 현장을 떠나지 너무 오래돼서. 교과서의 문제가 네. 너무 오래돼서. 네, 왜냐면 그 책이 사실 그렇게 오랜 책이 아니에요. 2000년대 초 출판 책이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제가 얘기할 때 10년 되게 오래 기간이거든요. 그런 거는 빨리 바꾸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학교에서 졸업하면 학교 다시 안 가는 거죠. 아니 확실한 거는 요즘 학교 현장의 교과서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회가 좀 변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단일 민족에 대한 교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9세대 중에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네. 우리 나이인 학생들 그리고 더 어린 학생들은 더 이런 의식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요즘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 센터였는데 거기서 강의 두 번 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는 다나계 아버지 그리고 한국 어머니 사람이 있었는데 네. 한국 친구 엄청 많고 되게 편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아 인식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 그때 뭐 차별은 안 받고 있다고 하던가요? 차별 거의 안 받고 거의 있어요. 다행이네요. 거의 근데 세상에는 안드레스?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다민족 이었기 때문에요. 네. 사람들이 뭐 비슷하게 생기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어떤 학생은 만약에 피부가 조금 더 어두우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놀리죠. 요즘에 그건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냥 그때 심했지. 네. 그냥 피부가 좀 까마면 무조건 놀리고. 반일민족 이런 거 저도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5년 전부터 학원에서 그 강사 시작했는데 그때는 대학교 입시 시험 중에 자주 나오는 시험 바로 한국 지금 단일민족이냐 아니면 지금 다문화 민족이냐 이런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 한국 이 나라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많았어. 근데 작년부터 이런 질문 많이 없어졌어요. 대신 한국 다문화 사회 둔 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 대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제 안건 중에 제일 마음 안 드는 거는 바로 지금 거부감이 크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부감이 있긴 한데 그건 큰 편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